하이 빅스비, 재밌는 얘기해줘. 이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네요. 새우가 출연하는 사극은? 대하사극. 이뭔 개소리야? 갤럭시 S20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팁과 함께 여기에 포켓몬고 6개 전까지 설치해 보겠습니다.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6개의 포켓몬고를 3번의 클릭으로 또 팝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렇게까지 쓰실 분이 많진 않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S20에서 2계정부터 6계정까지 추천드리는 사용 방법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폰에 기본적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삼성 갤럭시 스토어가 설치되어 있죠. 먼저 1계정, 2계정에 사용할 포켓몬고를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합니다. 이제 두 포켓몬고 실행을 도와주는 앱을 설치합니다. 제가 만든 피고런처를 사용하면 두 포켓몬고를 한 번의 터치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앱은 빅스비키에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군락을 다운받고 멀티스타를 활성화합니다. 사실 S20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10부터는 멀티리즘을 기본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멀티스타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폰을 창모드로 사용할 때 도움되는 기능들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삼성 보안 폴더에 3, 4계정을 설치합니다. 보안 폴더는 퀵 패널에서 활성화할 수 있고 그 안에 두 포켓몬고를 앱 추가로 복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피고 런처를 보안 폴더에 넣으면 3, 4계정 포켓몬고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팝업 팩토리라는 앱을 사용하면 보안 폴더 안에 있는 앱에 바로 가기를 밖에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즉, 포켓몬고를 실행하기 위해 보안 폴더 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밖에서 터치 한 번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업무용 공간을 사용한 5, 6계정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테스트 DPC라는 안드로이드 개발용 앱을 받아줍니다. 이걸 설치하면 두 아이콘이 생기는데, 그중 셋업 테스트 DPC 아이콘으로 개발용 업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여기에 플레이스토어 포켓몬고만 설치했었는데, 이번엔 갤럭시 스토어도 설치해 볼게요. 업무용 공간 안에 있는 테스트 DPC를 실행하고 앱스 매니지먼트 이네이블 시스템 앱스로 가줍니다. 여기서 갤럭시 스토어를 추가하면 추가된 갤럭시 스토어에서 포켓몬고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설치에 실패한다면 퍼미션 매니지먼트 매니지 앱 퍼미션스에서 갤럭시 스토어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다시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5, 6계정도 마찬가지로 피고런처 팝업 팩토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안 폴더와 달리 업무 프로필은 팝업 팩토리의 도움 없이도 홈 화면에 바로가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계정을 설치했습니다. 피고런처와 팝업 팩토리를 사용하면 이 아이콘들을 3개로 압축할 수 있고 각 계정이 적절한 위치에 실행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최근 앱의 열어두기 설정을 해주면 세팅은 끝이 납니다. 대만의 포켓몬고 유저 첸산위안 할아버지가 폰을 31대 쓰시는 걸로 봤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폰을 6대로 줄일 수 있을 거고,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한다면 여러 사용자를 생성해서 태블릿 한 대에 다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로 팝업 팩토리는 다른 앱들도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전 카카오톡과 문자, 계산기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굳이 전체 화면으로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는 특히 화면이 큰 갤럭시 폴드나 태블릿 환경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